이번 도쿄올림픽 개막식의 주제는 감동으로 하나되다입니다. 게다가 동일본 대지진 이후 일본의 부흥과 재건을 내세웠지만 코로나19로 인해 그보다는 스포츠 정신이 강조되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게다가 올림픽은 무관중으로 진행되며 참여 선수도 기존보다 적은 만큼 분위기는 아주 무거울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런 무거운 분위기와는 다르게 도쿄올림픽을 둘러싼 잡음이 끊임없이 터져나오고 있는 중인데요. 냉장고와 TV는 돈을 내야 사용할 수 있고, 최대 200kg의 하중을 견딜 수 있다던 침대는 안전히 꺼져버렸다 등 수많은 올림픽 관련 잡음이 그야말로 끊이질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뜨거운 뉴스는 다름 아닌 음식이었는데요. 올림픽이 개최되기 한참 전부터 음식과 관련된 논란은 무수히 많았습니다. 특히 올림픽에 출전하는 선수들에게 후쿠시마산 식재료를 먹이겠다고 발표하면서부터 논란은 시작되었습니다. 후쿠시마 지역은 2013년 원전 사고가 터진 지역으로 10년이 흐른 지금까지도 높은 방사능 수치로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 바다에서는 기괴한 물고기가 잡히고 들에서는 세슘의 함량이 기준 수치를 넘어선 채소들이 수확되고 있는 중입니다. 게다가 그런 검증도 되지 않은 재료를 선수들에게 먹이는 것은 물론이고 원산지를 밝히지 않는다고 하면서 논란은 가중되었는데요. 결국 대한체육회는 선수들을 위해 엄중한 재료 선별을 통해 도시락을 직접 공급하겠다고 하면서 선수촌 음식을 먹지 않겠다고 나섰습니다. 그리고 뒤이어 한국뿐만 아니라 미국 역시 7,000끼 음식을 공수하며 미국의 올림픽 출전 선수단에게 매일 점심과 저녁을 자체 조달하겠다고 나서면서 논란은 한층 더 가중되었습니다. 미국마저도 이렇게 나오다 보니 얼마나 선수촌 음식이 부실하고 위험한지 이제 전 세계가 인정할 수밖에 없게 된 것이죠. 그리고 음식 논란은 비단 선수들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최근에는 외신 기자들이 모인 미디어 프레스 센터에서도 바가지 논란이 일었는데요. 프랑스 기자 아르노 레지스는 지난 20일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새로운 올림픽 스캔들이라는 제목으로 MPC에서 판매하는 햄버거 도시락 사진 하나를 찍어 올렸고 설명을 덧붙였습니다. 그는 여기 고무고기, 차가운 빵이 있고 이 모든 것은 고작 1,600엔밖에 하지 않는다. 기자 동료들은 미리 알아두시기 바란다. 라고 하였습니다. 아르노 기자가 찍어 올린 사진을 얼핏 보더라도 음식의 모양이나 생김새는 형편없어 보이고 당연히 네티즌들의 반응도 냉랭했는데요. 저런 말도 안 되는 음식을 거저주는 것도 아니고 무려 1,600엔이나 돈을 받으면서 판매한다는 것이 난 굉장히 놀랍다. 편의점 도시락보다도 못한 음식을 저런 비싼 값에 팔다니, 이건 올림픽이 아닌 올림픽을 가장한 장사노름일 뿐이다. 특파원 자격으로 올림픽을 취재하기 위해 일본을 찾은 기자들에게 이런 만행을 저질렀느냐며 대접을 해도 못할 망정 이런 대접을 하다니 부끄럽다 라고 하는 등의 반응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일본은 이전 영상에도 올렸듯이 입국한 기자들은 무려 5시간이나 공항에서 검사를 치른다는 명목하에 방치를 하는 등 만행을 저질렀고, 이에 외신들은 강력하게 분노를 표출하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지금 일본의 도쿄올림픽은 자국민들마저도 외면하는 기상천외한 올림픽이 되어가고 있는 중인데요. 해당 소식을 접한 일본인들은 어떤 반응을 보였을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본의 이미지를 깎아먹는데 1등 공신의 역할을 한 뉴스라고 할수 있을 것 같아. 지금 일본은 말도 안 되는 일을 저지르고 있는 중이다. 저것이 무려 1,600엔이나 한다고? 심지어 올림픽 선수촌이나 미디어 센터의 자판기에 500ml 콜라도 280엔이나 한다더라. 아무리 시기가 시기라 하더라도 말이 안 되는 무례를 범하고 있는 거야. 일본의 도시락으로 고무 같은 고기를 한 번도 먹어본 적이 없기 때문에 난 오히려 한번 먹어보고 싶다. 이 이야기가 진짜인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거라면 차라리 편의점을 세우는 게 훨씬 좋을 것 같아. 이것은 프랑스인 기자의 일본에 대한 인종차별 아니냐? 이전 축구 선수도 그렇지만 아시아인에 대한 차별은 빈번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농담이라고 말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1,600엔이나 받는다고? 사실인지 아닌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트위터를 포함한 선동글이 넘쳐나고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합니다. 하지만 만약 사실이라면 큰 적자의 대외 운영에 기여하고 있다는 생각이 드네요. 일반 편의점보다 비용이 비싼 것은 당연한 것 아닌가? 전염병으로 위생관리에 돈이 수도 없이 들고 있기 때문이지.
별도로 각국에 자기가 직접 음식을 확보하는 자를 금지하고 있는 것도 아니다. 문제될 건 없어 보여. 지금 일본에 저런 바가지 같은 음식은 여기저기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나도 이런 경험이 이미 여러 번이죠. 문제는 왜 이런 자리에서까지 저것이 만연한지가 궁금하네요. 비상사태를 선언했지만 미디어 관계자는 관광을 온 것인가? 역시 어느 나라에서도 언론인은 모두 똑같은 것일까? 프랑스에 갔을 때 이미지를 생각해보면 거리에서 산 도시락이 상당히 맛있게 좋았던 것 같아요. 게다가 가격도 상당히 저렴했어요. 물론 가게 나름이라고 생각하지만 일본이 지금 하는 짓은 분명 잘못된 행동입니다. 이 기사는 사실입니까? 이런 도시락류밖에 볼 수 없는 건가요? 우수한 인스턴트 식품, 레토르트 식품, 냉동식품, 통조림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굳이 자신이 선택한 것을 가지고 기사화했다는 것은 일본을 깎아내리려는 의도가 다분합니다. 코로나로 인해 환대에 한계가 있습니다. 선수촌에서의 식사 제공도 원래는 뷔페 스타일이었습니다. 도시락 형식이 되면서 고기가 딱딱하게 굳은 것일 뿐이죠. 그것을 불평하고 싶다면 선수와 코치와 미디어도 IOC의 연기를 항의하면 좋았다고 생각합니다. 조금 냉철하게 생각했을 때 맥도날드 햄버거 같은 패스트푸드와 비교해보면 다소 비싼 감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레스토랑이나 호텔이라면 이 정도의 가격은 사실 흔한 일이다. 커다란 접시에 깔끔하게 담아내어 표시되면 놀라운 일이 아닐 것이다. 단지 도시락이냐 접시냐 차이가 아닐까? 일본은 선진국에서 디플레이션이 진행되고 있고 다른 선진국과 비교할 가치가 없다. 그래서 일본인의 감각으로 보면 나쁘게 느낄 수도 있지만 결국 특수 상황이라는 점을 생각하면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 어디라고 말하지는 못하겠지만 올림픽 경기장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직원용 도시락은 이것보다 훨씬 끔찍합니다. 냉장고에 있는 것은 어쩔 수 없다지만 그 외 대안도 없고 한계에 부딪힌 느낌입니다. 가격은 차치하고 맛있어 보이지도 않는다. 일식을 기대하고 온 사람은 꽤 많았을 텐데 외출 금지를 하고 있는 이상 시설에서의 식사에 기댈 수밖에 없는 것은 분명하고 지금까지와 비교했을 때 어떤 행사보다 최악이라는 점이다. 돈을 부담하는 것은 각국의 올림픽협회가 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 올림픽 취재를 온 기자들에게 돈을 받고 음식을 제공하다니 놀랍다. 외국인 여러분, 죄송합니다. 일본 정부가 하는 것은 고작 이런 것일 뿐입니다. 거리에서는 1,600엔을 지불하면 굉장히 맛있는 햄버거를 먹을 수 있습니다. 본래라면 편의점 경쟁을 시키는 것이 합당하지만 특수 상황이기 때문에 그러지 못했고 일본은 준비가 미흡했던 것을 인정합니다. 일본은 지금 무서운 나라입니다. 올림픽 같은 이벤트는 있어서는 안 될 상황인데 강행했다는 점이 놀랍지 않나요? 지금까지 외신 기자의 올림픽 폭로를 본 일본 네티즌들의 반응 살펴보았습니다. 오늘도 영상 유익하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